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시흥의 문정복입니다. 후보자께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계속 얘기들이 틀려서 9월 14일 날 위키트리 그러니까 소셜뉴스에 복귀 시기를 물었더니 9월 14일 날은 2013년에서 2019년 위키트리 떠나 있다 인수받은 것이 2019년이다. 15일 날은 2018년이면 우리가 복귀했을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9월 18일 날은 인사청문준비단에서 2019년 공식 복귀가 맞다. 어찌됐든 실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맡고 유지하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쭉 말씀하셨다시피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외 연수 명목으로다가 3년 동안 최소 1억 6,600만 원을 받으셨다고 예, 연수 명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대답하시죠. 마이크 대시고요. 연수는 정확하게 이전 갔었고요. 예, 그 기간을 계산하면 좀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3년 동안 받은 예, 총 3년 동안 금액입니다. 한 1억 6,600 정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명목이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보면 2018년도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장 힘든 때가 회사가 어려웠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때가 2018년도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2018년도에 소셜뉴스에서 임금 체불한 건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 3건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랬는데 보통에 이제 뭐 하여튼 주주고 대주주고 부회장이고 그 간부 임원급이면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 체불 이런 거 안 하고 내 돈 안 받고 임금 체불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의원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네, 왜 임금 체불을 하고? 15년 동안 임금 체불을 한 적이 없고요. 아, 어쨌든 행정상 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6시 이후에는 1.5배 야근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깐만요. 법이 바뀌고 나서 네. 10시 이후에는 2.0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착오로 몰라서 그것을 즉각 시장에서 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임금 체불했잖아요. 임금 체불로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회사가? 얘기는 아니죠. 아, 회사가 저희는 어려웠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예. 급통을 해서라도 임금을 한 번도 네. 체불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임금 체불 안 하고 임금 체불 한 적 없습니다. 임원 월급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임금 체불 한 적 없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다음번에 시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저요? 네. 아, 네. 최승태 의원 오셨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다큐 영화 공개에 법원이 지난 20일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화 내용 중 진실이 아닌 것이 많고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제작사 측은 법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네네. 주십시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화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영이 공개될 경우에 지금 피해자에 대한 회복 불능한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을 정말 존중합니다. 네. 그 피해자를 PPT 특히 화면을 제가 조금 띄우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특히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당시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PPT 화면을 보시면요. 아직 안 띄웠네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면 해당 다큐 상영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동법 제14조와 제18조에 따라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는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정옥 장관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이틀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도 46일이 지났어야 서울시에 개선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안 동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처님 눈과 돼지의 눈이란 뜻입니다. 세상 만물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으로 모두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같이 보이는데요. 남들 흉을 내가 보고 내 흉을 남들이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개발 출장소로 전락해서 오죽하면 여당을 위한 여당 가족부냐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네. 후보자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엄정하게 중립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김도욱 의원께서 제가 그 관련한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경숙 의원님. 네, 후보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이렇게 많은 의혹과 자격미달 후보를 지명했을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엉망진창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주식 파킹에 대해서 공은희 대표에게 모두 팔았다고 하더니 신의에게 주식 매각한 것이 드러나니까 10년 전 일이라 착각했다고 하고 남편이 친구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이 드러나자 그 친구도 회사 설립한 공동 창업자라고 둘러대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만약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셜뉴스 주식은 또 파킹할 것입니까? 가족들 저는 파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 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말투 못 알아들으세요? 2018년 4월 25일 기준 후보자 가족들이 소셜뉴스 지분 총 25.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지분은 4.1%, 7014주인데 현 주가로는 10억이 넘습니다. 언제, 왜 지분을 적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신우이한테는 2014년 12.8%에서 2018년에는 1.1%로 낮췄습니다. 현재 주가로 한다면 그것도 2억 8천 정도입니다. 4년간 주식을 맡아준 대가로 2억 8천 정도 준 거 아닙니까? 왜 신우이한테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2019년 1877원에서 올 9월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에 14만 8,226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폭등해서 이 회사 주식만도 100억 원 이상이 넘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본인 지분은 19.58%, 49억인데 배우자 지분은 20.74%로 52억입니다. 배우자 지분이 왜 더 많습니까? 배우자가 무슨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까? 또 딸 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딸 지분이라든지 배우자에게 준 것 이런 것은 증여세는 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과거 네. 들으세요. 후보자는 과거 주가 조작 가담 행적도 있습니다. 2006년
DC 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첫 먹튀가 지금 3번으로 그냥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하시죠. 이게 자꾸 빨리빨리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네. 네. 주식 파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백지 신탁 여부는 백지 신탁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면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주식이 그렇게 올릴 것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공생관계라고 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언제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니 전시 같이 하면 10년 후 전시 같이 하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시 같이 한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혹을 피세요? 저 부끄러운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그 DC 인사이드 주가 조작 의혹 말씀하시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세요. 네.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거를 대셔야죠. 도대체 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공생관계라는 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행적이 그렇게 나옵니까?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없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전시회 같이 하면 주가가 옵니까? 네, 정리하시죠. 그럼 전시회 같이 한 KBS 주가가 위원님들도 올랐습니까? 위원님들도 좀 자제하시고요. 다음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 후보자 배우자의 소셜뉴스 지분을 배우자 친구분에게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서 문제가 되자 후보자께서 사실은 그분도 공동창업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공동창업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공동창업자라면 창업 당시의 지분 관계 같은 증빙 자료가 없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아침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 창업을 했고 자금도 됐는데 지분권 설정이나 채권자 지위도 없이 공동 창업을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거는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김행 후보자님이 해명하시는 건 저 다 봤고요. 언론을 통해서 오늘도 얘기하셨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창업자라는 배우자 지인이 배우자나 후보자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요? 차명 투자, 그러니까 자금도 됐고 공동창업도 했는데 지분권 설정이나 채권자 지위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배우자나 후보자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거래뿐만 아니라 탈법 목적의 이 차명거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들이 개정돼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지인은 차명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주식 파킹 문제가 불거지자 상황을 모면하려고 공동창업자라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했고요. 그것을 그러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주식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창업 당시의 지분 관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시라고요. 어려운 자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분이 제가 처음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본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본인이 원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3자이니까. 이것을 검증받을 의지가 없으시면 그 장관 후보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안 되죠.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을 하면 지금 국회법에 걸리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3자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제3자의 비밀을 안 밝혀내도 됩니까?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 소리 좀 그만 지르시죠. 소리를... 본인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검증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얘기하시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3자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 제출을 못합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책임집니다. 다른 대처 하세요 그러면. 그럴 생각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이 청문회 자체를 아예 의미가 없는 말로 만들어버리는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 지금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검증을 받겠다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인지 이거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은 제지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가 여성가족위원회에 국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3자의 재산을 공개할 적에는 당사자의 그걸 공개하기 싫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요. 아니 제3자의 재산을 제가 무슨 권한으로 공개를 합니까? 다른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라고요. 아니 제3자의 재산을 제가 무슨 권한으로 내 후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창업자라는 건 본인의 해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닌 게 저기 아니라고요. 제가 저 말씀드렸어요. 조금 저 진정 아니 용혜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직접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나 의료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은 저한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국무위원 후보자님 네. 그런 식의 태도로 계속 유지하시면 이거 진행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재산을 전부 아니 그럼 어떻게든 증명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스스로 제가 아니 그럼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왜 합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을 그냥 본인이 하는 말을 다 믿을 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그럼 이전에 그걸 하셨어야죠.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관련된 걸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잠깐 정회하고 지금 자료 제출이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오고 있지 않고 아까 딸 관련해서 열람을 해주시겠다고 했었죠. 근데 그 부분도 열람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증인번호 제공도 안 되고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말만 믿어라 라고 하면은 도저히 인사청문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위원장님, 본인의 딸에 대한 재산신고 당시 제외한 것은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을 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재산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딸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하라고 국회 사무실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후보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저기 네. 후보자님, 국무위원 후보자님. 네.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응하셔야죠. 뭐를 응합니까? 불렀잖아요. 집중을 하시라고요. 왜 태도가 너무 불량해요. 답변하라는데 답변하지 않고. 말 지어주면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자료 제공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딸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개할 수 없다면 열람을 해야겠다라고 열람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응하셔야죠. 제가 동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조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한 내용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저희 전화 딸이... 내용을 아니요.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 시간 안에 그 부분을 처리하시고요. 9시에 다시 속개하려고 합니다.